임성근, 이정원은 그 정도 쓰셨고 임성근 좀 좀 썰어주시죠. 그러니까 임성근이 그 경북 경찰청에서 월요일 날 그 참 제가 보기에 궤변에 가까운 이제 그걸 임성근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글쎄. 그러면은 내가 임성근이가 사단장이 네. 전 사단장이 그걸 경북 경찰청에서 2시에 사건 발표를 하니까 3시 반경에 전 언론에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거든. 맞아요. 거기서 이제 협박을 했어요. 공개 사과해라. 20일까지 공개 사과해라. 아, 시간을 많이 줬네. 그러면은 경북경찰청에서 발표만 하면 자기는 바로 그 시간부로 즉각 대응할 공세 전환하겠다는 거를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스탠바이 하고 있었어. 얘기였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는 작정 통제권이 없으므로 뭐 직무유기가 아니다. 그런데 월권은 월권은 뭐 있다. 직권남용은 아니다 그랬지. 그래서 작전 통제권이 없다 그랬는데 자 이거는 경북경찰청이 이렇게 쭉 그 수해복구가 처음 시작된 때로부터 수해복구가 끝날 때까지 네.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게 아니라 7월 19일 그 오전부터 상황만 딱 잘라가지고 빨대로 본 거란 말이야. 그런데 7월 18일 상황이 있었는데 네. 이날이 유례 없이 폭우가 많이 온 날이에요. 그랬는데 그래서 육군은 작전을 포기하고 간 날인데 원래 7월 18일 날 해병대 계획은 그 예천의 내성천에 네. 대대적인 아주 뭐 군사 작전이 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이날 아 그는 그냥 군사 작전. 수준 그렇죠. 게 아니라 아니 그거는 그냥 한 파트고 그날 마리논 그 상륙 헬기 두 대 네. 그다음에 리브라고 하는 고무 보트로 된 그 쾌속 구명정 그거 한 서너 대 네. 그다음에 드론까지 그다음에 상륙 돌격 장갑차 어이고 이거를 대대적으로 내성천에 투입하는 날이었어요. 왜, 왜요? 그건 군사훈련이었어요? 군사작전? 아니, 아니, 실종자 수색에. 그림 만드느라고. 정말.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그림으로 대통령을 기쁘게 만들어 드리는 날이었어. 그랬는데, 폭우가 와서 드론 같은 게 못 뜨고, 예. 장갑차가 들어갔다 2분 만에 쫓겨나온 거야, 금물살에. 네. 이 작전도 육군 54단장이 지휘한 걸까? 자긴 독자적인 저기 작전 통제권이 없어서 직권남용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 어마어마한 작전을 계획한 건 누굴까? 7월 18일이라고요? 그건? 그래가지고 이미 언론에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17일경에. 취재 와서 다 찍어가시라고. 그 수중 수색 작전을 이렇게 내가 한다. 그렇죠. 장갑차, 그렇죠. 헬기, 드론까지 투여해서. 근데 장갑차 갔다가 도저히 금물살에 못 나오. 그냥 퇴각하고. 그렇지. 그러면은 이걸 육군 54단장이 저 지휘할 능력이 될까? 전체가 해병대 자산인데. 야. 그러면은 이 작전은 1사단의 아주 그 불멸의 업적, 그 희용찬란한 이제 대대적 수색 작전인데 작전 통제권도 없는 1사단장이 이 어마어마한 작전을 계획했다? 이게 육군이 한 거라고? 전체가 해병대 자산인데? 그러다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빨간 조끼 입고 그거라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그렇게 된 거예요. 야. 그런데 그 빨간 조끼 입고 한 거는 작전 통제권이 내가 없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상륙 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것도 육군이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었나? 애시당초 작전 통제권 논란은 없었습니다. 애시당초 없었던 문제야. 그냥 다 1사단이 이건 지들이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쓰리스타 달려. 그러니까 명령이 있든 말든 우린 관계없어. 우리가 다 해치워요. 어떻게 1사단이 이거 사단장 내가 보니까 저기 뭐냐 사단장 자기 휘하의 전력들을 항공단까지 동원한다는데. 항공단은 뭐예요? 그게 드론 마리논 헬기.
이것까지 해가지고 해서 그래서 언론 기사를 잘 보세요. 다 나왔었어요. 7월 18일 날 KBS에서 그러니까 17일 날 나온 거겠지. 18일 날 이런 전력이 예성천에 투입이 된다. 1사단이. 그리고 인원 숫자가 나와. 뭐 수색 인력 370명에 뭐 지원 인력 몇 명에 인력 700명에. 그래서 다 투여돼서 수중 수색 작전을 벌인다. 벌인다. 대통령 보셔라. 여사님 보셔라. 저 3스타 달게 해주세요. 뭐 한 권에 결국은 다. 저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그래서 1사단은 책임 없고 육군 54단 책임이라 그러면은 그러면 육군 54단을 조사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간단하게 답이 나오잖아. 육군 54단장 참고인 딱 불러가지고 여기저기 당신이 작전 통제권이 있다는데 애들이 빠져 죽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 그러면은 뭐 하고 계셨어요? 아, 1사단장은 당신이 작전 책임자라는데 그러면 아 그건 얘기가 안 나와. 육군 54단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야? 나는 18일 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색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 철수하라 그러고 나와서 신경 꺼버린 사건인데 그러면은 54단장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죠. 모릅니다. 나는 다 철수하라 그랬는데 내가 왜 해병대 노는 그 해병대 뒷것까지 내가 책임을 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네. 그럼 1사단장 이 자식 이거 괜히 어디 작전 통제권 단평 명령 하나 갖고 나와가지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아, 딱 맞춰보면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18일 날 이 보도자료는 왜 내보낸 거야? 그러면은 육군 54단장이 명령한 거야? 그럼 아, 내가 해병대 드론이 있는지, 뭐, 헬기 성능이 어쩐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고무보트 얘기까지 나오는데. 상륙 돌격 장갑차,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구닥다리 장비인데, 내가 그걸 급물살에 보내라고 내가 했다고? 사단장 이럴 거 아니야, 이 54단장은. 그럼, 어이, 1사단장 다시 와봐. 야, 자식아, 54단이 작전 통제를 안 했대잖아. 네가 했잖아. 이러면 끝나는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사단장 하는 말 깨알같이 받아 적어 가지고 저것도 어디 군 전체로 보면은 저기 뭐 일종의 어떤 그 뭐 명령에도 없는 독자 작전을 한 놈인데 이게 응? 경북 경찰청장 최무드라 이름이 최병 뭐라고 돼 있어. 그대로 그냥 받아 애완견했구만. 애완견.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게 이게 상식 아닙니까? 얼마나 쉬워. 그런데 수사 발표면 딱 빨대로 이것만. 옆으로 절대 세지 마. 그래서 이 전체 피해 복구를 조망하질 않고. 어마어마한 얘기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야. 아니, 지 3스타 달려고 대통령하고 여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수중 수색 작전을 지 휘하 부대의 모든 걸 동원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안 먹히니까. 야, 니네들, 들어가, 바둑판으로 들어가. 그거라도 촬영해서 보이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죠. 틀렸나요? 그렇죠. 맞죠? 맞아요. 그러다가 우리 최혜병이 순직한 거죠? 네. 세상에, 이런, 하. 그래 아니, 무슨, 이렇게 간단한 논리를. 이거요, 이번에 청문회 뭐 다시 한다고는 그랬는데, 요런 질문 몇 개면 5분 안에 저 규명할 수 있어. 54단장, 육군 54단장 나오시라는 데잖아. 너 했냐? 네가 작전 통제권 있었어? 아니 이번에 그런 증인을 신청하는 거야 이번에. 새로 해야겠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뭐냐면 몽둥이로 두들겨 팰 궁리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써는 그 사람이 없어. 썰어버려야 되거든. 김정도의 작두를 봐야지. 그러니까 앞으로 울면 짜장면 쭉 해놓고 그 밑에 쫄면 써놔. 썰면 쓰고. 썰면? 아, 김종대의 작두 썰면. 그거 좋다. 5,000원. 좀 더 싸게 해요. 누구나 볼 수 있게, 누가 먹을 수 있게. 네. 그래서 제가 청주에 그 미디어 날이라는 유튜브를 하는 그, 저, 언론 재단이 있는데. 네. 내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거 가서.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그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 아예 저 김종대의 썰면이라는 그 메뉴를 하나 만들으라 그랬어요. 내가 청주로 가서
거기서 전국 방송을 하겠다. 아, 2주에 한 번씩. 그 지방 좀 도와주셔야죠. 지방의 독립언론을 내가 돕겠다. 아, 잘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내가 거기서 작두를 아예 가져와라. 실제로 내가 뭐 하나 썰면서 방송하겠다 내가. 자, 그럼 윤성근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일을 다 버려놓고 이게 터져 나가는데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 그 사람은 진짜? 그러니까 그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사퇴하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써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육군이 입장을 발표해야 돼요. 해병대가 저 임성근이라는 희한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육군에다 책임 전가를 하는데 대한 육군 측의 입장이 뭐냐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걸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국방위가 안 열리는 비극이 이거야. 이게 법사위가 다 독주를 하는데 법사위가 아니 그 국방위를 그 국방위 위원장을 저쪽에 누구지 성일종이가 한 모양인데 안 열네. 그래, 안 열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법사위에서는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국방위에서 원래 회칼로 썰어 전문가들이 미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군사 전문가들이 있어요. 호승찬, 뭐 김병주 쫙 있잖아.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국방위가 안 열리는 비극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가 어쩔 수 없이 더 정교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야. 국방위가 그래도 7월 달에 한 번은 열겠지. 그것도 안 열. 아니 기미가 없어요. 국회 7개 상임위는 아예 기미가 없어. 그걸 왜 줬어? 아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에 원구성에는 합의를 해줬지만은 국회 포기 전략이에요. 입법권 무력화 전략이기 때문에 저기 정기국회 연말에 예산안이나 잘 통과시켜라 하고 다 포기한 정당이에요. 예산안 때 우리 지역구 그거나 좀 따먹자. 그거 외에는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 들어가서 그냥 난리치고 뭐 북한 소행이다.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요즘은 여의도에 다 와 있기 때문에 용산하고 뭐 그다음에 징징거리는 여사하고 이게 뭐 툭하면 삐지는 한동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니까 집안에 쨍그랑쨍그랑 바람 잘 날아놓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집안에서 지금 쨍그랑쨍그랑 할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논에 가서 피도 뽑고 저기 과수원 가서 저 소독약도 좀 치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힘을 합쳐가죠. 이게 뭐 말이지 말이야. 뭐 그냥 논밭에 그냥 잡초가 자라건 말건 벌레가 사과를 먹든 말든 맨날 쨍그랑쨍그랑 하니 이놈의 이게 판이 이게 제대로 굴러가겠냐. 자기네끼리 지금 뭐 사실상의 심리적 분당선 때 대통령은 또 속이 좁다 그랬더만 지네들끼리 원희룡 기회주의자라고 그러고 서로 그냥 난리 버거지가 났어. 아니 인간적으로 그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고 자기 스스로 보호 본능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툭 건드려도 못 참는 성격이고 사람을 크게 포용할 수 있는 도량이 못 돼요. 그래가지고 저러다가 또 굉장히 많이 아플 거야 이제. 또 지네끼리 지금 싸우고 집값을 하다가 이제 좀 망해가는 게 보이는 거지. 지금 이게 2016년도 박근혜 때보다 더한 것 같아. 일장춘몽. 예. 이건 화무 11홍이 아니라 화무 1일홍. 1일홍입니다, 이게. 참 국가적으로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저거. 이게. 국회가 잘해야 되겠네. 굉장히 잘해야겠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싸울 때는 확실히 싸우더라도 한편으로는 이제 수권을 위한 대안의 품격과 나와요. 이미지도 갖추셔야 돼요. 맞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메인 싸움 자체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네. 그렇게 그냥 벅벅 우기는 거 좋아하는 야당 의원들도 있는데 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성찰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 출연한 사람들에서 민주당 최고위원 나온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 네. 이제는 지금 비상시국이다. 그렇습니다. 비상사태입니다. 지금 비상사태다. 비상사태예요. 그럼 저 김건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김건희 꼬라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저거? 그런데 너무 처참해져가지고 이제 또 최해병권까지 나오면 저도 또 주가 조작 조범이 또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조금 예측이 안 되는데 심각하네. 하와이로 그냥 가. 이번에 간 김에 눌러 앉아 살지 뭘?
그거 보니까 뭐 집값도 그래 안 비싸던데 어디 외곽에 가니까. 거기가 또 뭐 한국 사람들 대통령실에 고위급이 또 그쪽에 뭐가 있나 봐. 또. 그래서 하와이 가서 쉬었다 오시라 그런 모양이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쓸죠. 아, 그렇죠. 다음 주에 또 쓰셔야 돼. 너무 썰면 가루가 돼. 맞아. 먹기 좋게 썰어드려야죠. 우리 김종대 의원님 모시고 오늘은 클로징 해야겠네요. 네. 네. 뭐 저 아 유리꽃님, 여박은지님, 애플민트님, 백두산님, 네. 염수경님, 엄한 기자님, 작곡의 시간은 테프콘 3네 이런 분. 테프콘 3. 테프콘 3. 파란 나무님, 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천순이 정치에 실패한 군주는 전쟁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가. 그런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쭉 들어봤을 때는 배동원님, 네, 하하하 멘트까지 마음에 듭니다. 김종대 교수님, 로야 블루님 가루가 돼도 좋아. 가루 얘기하니까 얘기하실 것 같아. 아, 자 오늘 저희들 뉴스 코멘터리 이 정도에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고 우리.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폭로한다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걸 어떻게 주워 담을 건가 이 측면도 좀 우리가 제가 프로그램 기획할 때 좀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클로징에는 그런 얘기를 제가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프닝에서는 얘기가 클로징에 가서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주워 담을 건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지금 다 엉망이 돼 있잖아요. 경제는 어제 경제평론가 나오셔서 얘기했는데 입에 담을 수가 없어 지금. 네. 모든 게 다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 정부가 있으니까 지방자치권에 아마 지방 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가 우원식 의장의 역할이 이제 중요하네요 정말. 네. 중요하죠. 이제 나라의 중심을 굳건하게 세우셔서 국회밖에 없어요. 예. 국회밖에 없어요. 예, 이제 어떤 수권을 준비할 수 있는 면모를 갖추셔야 됩니다. 이건 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비상 시국팀을 만들어야겠네요. 네. 이번에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바로. 알겠습니다. 내일은 저희들 변희재 대표가 나오십니다. 네. 최순실 또 뭐 증언대에 쓰겠다 그랬어요. 글쎄요. 뭐 그런 게 나오고 있죠. 예, 네. 그것도 또 이제 가관이 될 것 같아. 네. 네, 그리고 내일 이제 그 우리 한준호 의원이 출연하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내일 변희재 한준호 또 한준호 의원한테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물어봐야 되겠어요. 제가 네. MBC에게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MBC 못 잡겠네 애들 뭐 알겠어 웃으시네. 네. MBC 잡으려고 하다가 지네들이 잡히겠네. 이진숙이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종대 의원님 장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말씀 잘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또 우리 책임 있는 김종대 작도 아니 뭐 일단 쓰다가 나중에 가서 네. 책임 있는 얘기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썰어야 돼. 일단은 썰어야 돼.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뉴스 코멘터리 여기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